말로 손 안 들어! 조금이라도 내려오기만 해봐. 응? 어? 왜 다들 손을 들고 있대? 얘들아, 또 뭘 잘못한 거야? 뭐해? 당신도 옆에 가서 손 들지 않고? 어? 나? 응? 지금 이 가장한테 애들 앞에서 손을 들라고 하는 건 뭐 그런 말이야? 창고에 못 보던 낚싯대가 있던데? 카드값도 100만원 넘게 나온 이유가 낚싯대 산 거였어? 그 취미로 그 주말 낚시 좀 하려고 산... 취미? 취미? 주말엔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말이나 내 아이도 좀 봐주고 그래야지. 누군 취미가 없어서 못하는 줄 알아? 어휴, 됐다 됐어. 잔소리를 해봐야 내 입만 아프지. 이제 니네 셋 다 용돈 없어. 여보, 해도 해도 너무하네. 내가 돈 벌어서 여보 갖다 주는데 용돈이 없다니. 그건 너무 엄격하잖아. 여보가 계속 안 된다 당신이 가정교육을 그렇게 엉망진창하니까 애들이 나처럼 참기만 많아지는 거라고. 이 롤랜드 고릴라야! 맞아요. 너무해요. 현질이 뭐 어때서? 현질 안 하면 애들이 안 끼워준단 말이에요. 이 하마공댕이 아줌마야. 맞아. 엄마가 화장품을 못 쓰게 하니까 더 멀리 쓰게 되잖아. 이 오겹살바 아줌마야! 뭐? 이제 셋이서 팀 먹었다 이거지? 이것들이 진짜? 잠깐! 당신이 하는 폭력과 잔소리! 이제 멈춰! 멈춰! 우리도 인권이란 게 있다고! 당신 우리 때리는 방법 말고는 우리 혼낼 방법 모르겠지? 응? 아! 오빠? 너네들이 말 안 들으면 나! 나 말이야! 나 너희들을! 맞아요! 엄마 때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죠! 맞아요! 그리고 할 말도 없죠? 당신의 폭력에 우린 지긋지긋하다고! 어? 지긋지긋? 그럼 나랑 왜 살아? 당신이랑은 끝이야! 너네들도 아빠가 그렇게 좋으면 아빠랑만 살아! 엄마 같은 거 안 해! 이 끝이 알아봤지! 답이 없어! 얘들아, 우리가 이겼다. 야호 야호. 에헤, 엄마도 안 그죠? 우리를 때리는 것 말고는 혼날 방법이 없다는 걸. 우리는 인권을 지켜냈다.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분명 결혼할 때 약속했지만다. 미호씨, 저와 결혼해줄래요? 미호씨, 저와 결혼해주세요. 우리 둘 중 누군지 선택해주세요. 수혁씨, 미안해요. 저는 예전부터 여맨씨를 좋아하고 있어요. 내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황시켜줄게요. 정말 고마워요. 어머, 부끄러워라. 호강시켜준다고 해놓고 당신은 변했어. 난 가족을 위해 취미도 다 포기했는데 항상 우리 가족 중에서 나만 나쁜 사람이지. 그래도 반지 버린 건 좀 심했나? 그래, 비싼 거고 그래도 결혼 반지인데 버리면 안 되었는데 다시 찾으러 가보자. 분명 이쪽으로 던진 것 같은데. 응? 어! 저기 있다! 저기 벽 구멍 속에 들어갔구나. 다행이다. 누가 가져간 줄 알았는데. 내 날씬한 몸매면 이 정도는 들어가서 꺼낼 수 있겠지? 샤! 그래, 이것 봐. 이런 작은 구멍도 들어올 수 있다고. 뭐, 롤랜드 고릴라? 하나 궁뎅이 오겹살배? 아, 참나. 반지가 근데 생각보다 뭐네? 으아, 다시 나가서 주워야겠다.
다시 뒤로. 설마 나 벽에 낀 거야? 근데 엄마가 아직도 안 들어오시는데요? 화가 많이 나셨나봐요. 정말 갈줄을 찍고 있을까요? 화나다 잠깐!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나간 것 뿐이야. 이따가 들어올 거니까 걱정 마. 아빠 진짜 최악의 남편이야. 난 엄마가 없으니까 밤새 게임해야지. 굿 아이디어! 나도 오랜만에 늦게까지 야구나 좀 볼까? 아싸! 그럼 나도 화장품 갖고 놀아야지. 걸렸어. 뭔 짓을 해도 빠지지 않아.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안 지나가잖아. 야! 여기다가 오줌을 싸면 어떡해? 생각해보니까 벌써 해가 졌네. 이 시간이면 우리 가족들 배고플 시간인데 굶고 있겠지? 엄마 배고파요. 맛있는 거 있으세요? 엄마가 여기는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. 그럴 줄 알고 엄마가 스테이크를 해놨단다. 엄마가 입히는 게 제일 맛있어요. 맞아요. 엄마가 매일 요리해줬으면 좋겠어. 퇴근하고 당신 해준 음식을 먹으면 피로가 싹 풀리는 거 있지. 너무 맛있어. 왜? 우리 아이들 엄마 없으면 챙겨 먹지도 못하는데. 그리고 우리 남편은 일 끝나고 내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 피로가 풀린다고 했었는데. 하, 집에 가서 요리해줘야 되는데. 엄마가 아직도 안 들어오시는데요. 정말 가출이라도 하셨나 봐요. 이럴 설마 아닌데. 우리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? 그러니까요. 갑자기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. 정말 화나시고 멀리 떠나셨나 봐요. 저흰 엄마를 찾아보고 올래요. 오빠 가자. 걱정이다 걱정. 아 맞다. 어제 아내가 화가 나서 결혼 반지를 창문에 던졌었지. 밤새도록 사람 한 명이 안 지나가네. 아침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겠지. 그럼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. 잠깐! 아, 밤새도록! 하필 이 타이밍인데 똥이 마른판을! 저기 사람 지나간다. 도와달라고 해보자! 저기! 단미호? 너 단미호 맞지? 누구? 당신은 수혁 씨? 하필 이럴 때 마주치다니. 이쪽으로 오면 미호 널 만날 수 있다길래 와봤는데 정말 있었구나. 어? 날 왜? 사실 너에게 그 프로포즈를 하고 차인 후에 한순간도 널 잊어본 적이 없어. 여민 씨와 잘 살고 있니? 아 물론 이제 애도 벌써 두 명이야. 그렇구나. 넌 여전히 이쁘구나. 널 이제 짝사랑하는 것마저 안 되겠네. 그래 행복하게 잘 지내. 난 이제 널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거야. 이 말 전하고 싶었어. 그렇구나. 못 참겠다. 그러면 난 이제 가볼게. 저기! 어? 왜? 사실 수혁 씨한테 미안한데 할 말이 있어. 사실 말이야. 그게 하지만 넌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. 설마 이제 와서 나에게 기회를 줄 건 아니지? 그런 게 아니라!
나 사실 엉덩이가 벽에 꼈어. 나 좀 빼줄래? 나 지금 숨 날 것 같아. 도와줘 수혁씨. 도저히 안 될 것 같아. 냄새가! 아니 수혁씨, 미안한데 그냥 119로 불러줘. 119, 나 이러다간 그냥 싸버릴 것 같아. 바지에 말이야. 뭐? 그건 119. 방귀 냄새 그냥. 나만이 미호씨는 이사만 먹고 살 줄 알았는데 이 냄새는 그냥 김치찌개잖아. 미호씨 나 가볼게. 고마워. 그 널 잊지 못했는데 그 이렇게 널 완전히 나의 환상을 그냥 깨부셔줘서 널 완전히 잊게 되어서 정말 고마워. 수혁씨 야야 수혁, 119에 신고도 해주고 가야지. 야이 야! 창문을 던졌으니까 집 옆쪽에 떨어져 있을 텐데 내가 어제 너무 심하게 말했나. 다 내 잘못인. 으잉? 어디서 많이 보던 익숙한 파마 엉덩이가. 응? 여보니? 여보? 여보야? 나 좀 꺼내줘. 나 좀. 아 이게 무슨 일이야? 그건 이따가 말할게. 나 좀 꺼내줘 제발. 아 에이, 알았어 알았어. 근데 쉽게 빠질 것 같진 않은데 119에 신고할까? 하지만 여보 나 지금 진짜로 똥 쌀 것 같아. 119 아저씨가 오기 전에 날 꺼내줄 수 있을까? 알았어 알았어. 너 똥이 급하다고? 알았어 최선을 다해볼게. 용! 좋아! 용! 좋아! 여보 내가 당겨볼게! 용! 좋아! 영추아! 이게 왜 함께 안 빠지니? 엄마? 아빠? 뭐야? 뭐예요? 얘들아 보지 말고 너네들도 빨리 당겨! 영추아! 잠깐만요! 이런 건 충격요법으로 똥침 한번 내주면 앞으로 튀어나올걸요? 잘 보세요. 영! 차! 똥찬! 안 돼! 그렇게 자극해 주면! 한 발로는 부족한가요? 한 번 더! 똥찬! 여보! 여보! 다행이다! 빠졌어! 어디서 꾸리꾸리 하고 달달한 냄새가 나는데? 똥 냄새! 엄마! 똥질인 거예요? 애들아, 여보, 내가 때리는 것 말곤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지? 다음부터 내 말 안 들으면 이제부턴 엄마 바지에 똥을 싸버릴 거야. 알겠어? 내가 미안. 죄송해요. 그래. 그럼 됐다. 다음부턴 내 말 잘 들어. 끝. 사부 동생님, 교훈님, 기수님, 메태오님, 사코님, 엘라님, 성경님, 규소기님, 고재미신님, 동희님, 일진지프님, 대영님, 우훈님, 비정님, 용섭님, 아름님, 지환님, 은채님, 고질라님, 기영준이님, 수정님, 승지수리님, 다솜님, 지혜님, 근정님, 마리오님, 변신의 고양이님, 소영님, 킹킹이님, 마르지오님, 황건님, 전국여행자님, 다하리님, 정원님, 마시오님, 정민님, 노예님, 태우님, 백현님, 미니코님, 로즈님, 유에드님, 쾌준님, 진아님, 지현님, 리핑님, 선희님, 시우님, 장태태님, 지혜님, 노다사용주님, 유범님, 퍼파님, 우왕님, 정우님.